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이번 8화에서는 빅마우스의 조직은 꽤 방대하게 구천시를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줬죠. 지난 영상에 이어 빅마우스 후보 리스트 2편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후보는 박창호의 친구 김순태입니다. 한자로 입술순에 클태, 즉 빅마우스죠. 농담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근거는 없을 것 같네요. 마리아상에 카메라 부착하는 건 박창호, 고미호, 고기광, 그리고 김순태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본인의 일은 다 제쳐두고 오직 박창호의 일에만 열의를 다해 돕고 있습니다. 고기광과 고미호는 당연히 가족이라서 목숨 걸고 행동하지만 김순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네요. 또 이상한 건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물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엑스트라 수준의 간호사보다도 나중으로 밀려 있어요. 빅마우스는 법조계 인물이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여러모로 의심이 가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이 작품의 메인 빌런 역할을 하는 공지훈 대표입니다. 고미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빅마우스겠다라고 상상하고 드라마를 보면 조금 더 재밌습니다. 빅마우스가 최도화 시장이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별로 충격은 안 받겠지만 공지훈이라고 하면 신선한 결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개연성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박창호에게 빅마우스의 주요 VIP 고객 5명을 불러보라고 하면서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최도하에게 슬쩍 흘렸죠. 최도하가 성급하게 뛰어가게끔 만들었고 그에 따라 박창호는 눈치를 챘죠. 이 장면에서는 최도하 또는 공지훈 둘 중에 그 누구든 빅마우스로 박창호의 감각을 시험해보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서 공지훈도 아주 조금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8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박창호가 초밥을 먹고 싶다고 하자 공지훈은 아주 비싸 보이는 초밥을 잔뜩 사다 줬습니다. 의외로 착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심한 착각이 들었네요. 빅마우스 후보 세 번째는 방장 노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살인 미수범으로 나오는데요. 요리사였다가 취객에게 칼을 휘둘러 잡혀들어왔다는 게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창호에게는 억울하게 뺑소니로 들어왔다고 했죠. 박창호가 사이코에게 위기에 놓였을 때 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준비해왔던 계획이 웬 미친놈 하나 때문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서였을까요? 박창호와 빅마우스는 타로카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관상을 본다는 설정을 갖고 있는 노박은 의심을 받을만 하죠. 고해소에서 박창호와 잠깐 마주친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빅마우스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